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외교사에 최초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별로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올해만 해도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13번째 찾아왔습니다. 외교를 하는 것인지 참사를 만들려 하는 것인지 가출이 잦은 비행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107조가 넘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면서도 외교 참사까지 습관처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국격과 국익을 그렇게 말아먹고 다니면서 김건희는 여전히 명품 샵 쇼핑과 대통령 놀이에 빠져 있고 같은 시간 아무도 할 수 없는 짓을 해내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마음껏 질펀하게 놀 수 있다면서 윤석열은 재벌들의 재롱을 안주 삼아 술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엑스포에서 29표나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축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시장 떡볶이 먹방에도 출연해야 한다면서 예외 없이 모이라고 지시한 듯 보입니다. 질펀하게 펌하신 다음 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귀국하더니 짧은 한국 방문 기간에 뭘 하면서 놀 것인지 윤석열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장제원과 김기현에게 정치 그만두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힘을 보여줬고 김건희는 명품 들고 만남을 대기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비넷을 열어 힘도 보여주었고 받을 것도 받아 창고에 넣은 뒤에 윤석열 부부는 흡족한 마음으로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올해만 해도 13번째 하다 보니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이었습니다. 이번 방문만큼은 무사하게 귀국하길 바랬지만 이번에도 또 외교 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출국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 국내 언론에는 기사 한 줄 나지 않았지만 세계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 엘리베이터 면적까지 요구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기밀 시설인 클린룸 일정과 관련해선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하고 특히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산발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교부의 의전장,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실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토록 초라한 국빈 방문은 처음 본다 소감을 전했었는데 네덜란드 측에서 초라한 의전으로 네덜란드의 불쾌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었나 봅니다. 국빈 방문하는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다는 것은 계속 불합리한 주장을 할 경우 판을 뒤엎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뒤늦게 보도하면서도 우리 언론들이 감추고 있었던 가장 문제시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전과 경호는 상대국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방문하는 국가가 상대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도 국제 관례입니다. 더구나 국빈 방문입니다. 제 생각에 네덜란드 측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전과 경호는 김건희가 돋보일 별도의 의전과 별도의 일정, 그에 따른 경호 등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우스갯소리로 명품샵을 가려 하니 네덜란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달라든지 사진을 찍어야 하니 왕가의 여인들과 별도의 만찬을 준비해달라고 했다든지 김건희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국왕에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왕실 환영식 사열의 윤석열 옆에 김건희가 나란히 걸어가도록 요구했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늘어나는 김건희 영접 프로그램 요구에 네덜란드에서 빡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네덜란드 주재 한국 대사가 네덜란드 외교부로 불려가서 초치당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네덜란드 초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했을까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대응 조치도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측의 요구가 무례했고 국제관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국제사회의 내부일 정당성이 우리 측에 없어서 꼬리 내리고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수치를 자초했습니다.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같은 심각한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강한 항의 행위입니다. 조금 전 외교부의 반박 자료도 봤지만 초치가 오보라고 명시하지 않은 걸 보면 초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네덜란드가 무례하게 우리 대사를 초치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 역시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는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강한 유감 표명은커녕 해당 책임자 문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 생각하던 김건희가 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원했고 네덜란드가 거절하자 김건희가 다시 요구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은 그대로 수행했으니 문책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라 해도 한두 번 제안과 거절이 있었다 해서 대사를 초치하지 않습니다. 납득할 만큼 거절하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네덜란드가 빡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나간다고 하면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적 수준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라인의 자세를 볼 때 사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사고를 안 치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욕설 파문은 없을까? 명품숍에서 쇼핑하면 어떡하나? 상대국에게 몇 초짜리 만남 같은 푸대접 받으면 어떡하나?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의 짐이 되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란 인간이 국민을 짐이라 생각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짐덩어리라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영업사원 1호가 아니라 리스크 1호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대통령의 취임하기 전임에도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지랄할 때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전쟁 주장을 앞세웠을 때 이미 국제호구를 예약했고 리스크 1호가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과 지지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등돌리게 만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반중 정책은 미국의 자국 보호 정책에 힘을 주었고 중국을 버린 이상 미국에 한없이 끌려가는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던 유로존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 기업들 입지는 중국과 유럽에서 모두 약해졌고 국제 분쟁 사안에서 모호함을 던지고 한편의 섬으로서 외교 역량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등신짓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외교의 결과가 참담했던 엑스포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외교 참사는 대통령 본인의 온전한 잘못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는 대통령 앞에 잔뜩 움츠러든 의전 라인의 과잉 충성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님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들이 올바른 협상을 하도록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면 오랫동안 외교를 전담해온 외교부 직원들에게 온전히 맡기시면 안 됩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꼬리표를 앞세워서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실 의전 라인을 전원 교체하시면 안 됩니까? 벌써 몇 번째 이런 똑같은 요구를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 요구는 소기의 경했기보다 더 의미 없는 요구입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놈이었으면 진지게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 순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같은 문제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대통령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놈에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바뀌는 신용조차 하지 않을 놈입니다. 만에 하나 국민이 이미 과반 의석을 얻으면 계엄과 국회 예산 관련 입법부터 자행하고 영구 집권을 꾀할 놈입니다. 뻔히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은 더 이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탄핵은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집권이 하루 늘어나면 대한민국은 일주일 후퇴합니다. 그래서 총선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